MSI Z590 에이스. 그러니까 MSI 모델 중에 MEG 하면 제일 비싼 모델인데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비싼 그 갓나이크 바로 다음에 좀 인간적인 면을 보이는 에이스 모델의 스페셜 한정판 골드 에디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봉을 하면요. 저희 가운데로 맞춰서 이렇게 짠, 와, 뭔가 있어 보이는 패키지가 돼버리네요. 이렇게 자, 영어로 MSI를 골라줘서 고마워 막 이러고 있고요. 요걸 한번 벗기는데 이제 제품 먼저 살펴보고 패키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Z590 에이스 전체 볼수 있는데요. 일단 전원부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19페이지 전원부가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전원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19페이지 전원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페이지 전원부. 일단 19페이지 전원 보면 거의 준급 하나급으로 전원부가 엄청 11세대 그 많은 전기를 뺏어먹는 녀석도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핀 전원 커넥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쪽이 CPU 전원 커넥터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개 되어 있어서 요거 일단 한 개만 꽂으셔도 되는데 두 개를 꽂으시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낮은 온도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파워가 좀 좋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하단에도 또 12V 보조 전원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연결해 주시면요. 좀더 안정적으로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 전원 들어갈 수 있게 좀 분산을 나눠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제 메모리 쪽도 보시면요. 전부 다 이제 쉴드 처리가 보이시나요? 요렇게 쉴드 처리가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좀 심방지가 되어 있고요. 요쪽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스타일. 그다음에 요쪽이 아마 요렇게 열릴 겁니다. 열릴 거라서. 자, 메인보드 설치 때 이제 메모리 장착법 아시죠? 첫 번째, 두 번째 꽂으시고 두개 꽂으실 때는 요거. 그다음에 다 꽂으실 땐다 꽂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히트싱크하고 요쪽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골드 에디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백금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골드 완전 노란색에 좀 촌스럽다기보다는 되게 좀 고급진 골드를 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 이제 골드 에디션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골드가 옛날에는 이제 막 대단했는데 이제 좀 흔한 이름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뭐 백금, 플래티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히트파이프로 해가지고요. 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히트싱크를 여러 이제 면을 해서, 그럼 열 처리가 좋아지죠? 그리고, 후면 백패널. 돌려보겠습니다. 으아차! 후면 백패널 맨 위를 보시면요. 세워서 볼까요? 아, 힘들어. 자, 세워서 보시면요. 초점이 안 맞네요. 자, 플래시 바이오스 시모스. 이거 플래시. 요 시모스 클리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기 쉬운 이거 CPU 없이 업데이트된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이 있습니다. USB 3.1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좀더 빠른 걸것 같아요. 요게 제일 기본형이요. USB 2.0이고요. 그 다음에 HDMI 출력되고, DP 출력은 요 아래 썬더볼트 미니 DP
아, 미니 DP를 쓰는 거네. 죄송합니다. 미니 DP를 DP로. 그 다음에 요건 썬더볼트 케이블이 따로 있고요. 자, 요거 인쇄가 잘못되어 있네. 플래시 바이오스. 그냥 이건 USB 10짜리 고속 USB. USB Gen 2 X2가 아니라 그냥 Gen 2인 것 같습니다. Gen 2. Gen 2 10기가짜리 USB 고속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2.5기가 인텔랜이 장착되어 있을 겁니다. 네, 요 두 개가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쪽 보면 사운드 8채널 있죠. 8채널 지원하고 SPDIF 디지털 출력도 지원이 되고요. 뭐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췄습니다. 자. 보시면요. Z590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이제 PCI Express 4.0을 지원한다는 게 참 중요하고요. 이제 11세대를 쓰셔야지만 이쪽으로 해서 연결 쓰실 수 있고 나머지 10세대 CPU 사용하시면 요 밑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쪽 맨 위에 상단에 있는 M.2 요것만 PCI Express 4.0 지원하는 저장 장치를 쓸 수 있고요. 이쪽 이제 그래픽 카드 슬롯 보시면요. 쉬지 말라고 이렇게 쉴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VJ 아머인가 이렇게 MSI 아머 이런 식으로 이름을 MSI에서 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쉴드 처리. 그리고 이쪽에도 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보시면서 저도 그냥 직접 뛰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와. 뭔가 많이 띄었죠. 여기 다 그 기스나지 말라고 보호 필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Z590 에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필름들을 다 띄시고 쓰십시오. 안 그러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자, 이쪽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위부터 맨 위부터 보시면요. CPU 팬, 순행 쿨러 쓸 경우에 펌프 팬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LED, 이제 문제 난 것들 바로 알려주는 게 있고요. 레인보우 포스트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뭘까요? J 레인보우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5V RGB 3핀 이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CPU 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초점이 안 맞네요. 이지 디버거 LED라고 해가지고 이쪽에다 V코어 D램 이런 거 뭐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엄청 좀 컴퓨터 이제 하드웨어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자, 요 UI 같은 경우는요 이쪽 전면 USB C타입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고요. 요게 없는 보드들이 저가형들은 좀 많아요. 그래서 고급형 메인보드 쓰시는 분들의 특권이라고 보시면 되기도 합니다. USB 3.1 전면으로 뺄 수 있는 커넥터가 누워 있네요. 자, SATA가 하나, 둘, 셋. 요 SATA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데가 네 군데 있고요. 아, 네 군데 아닙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섯 군데인데 케이블을 이 형이면 여섯 개를 다 주는 게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요. 시스템 팬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이 보니까 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스템 팬이 여섯 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면 프론트 패널 연결하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사실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 이제 처음에 이제 진입 장벽이 잘 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를 이제 파워 커넥터 LED 이런 거 연결하는 거 그쪽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스 스위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LED 스위치는 여기 LED를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하는 걸것 같고요. JDC는 이게 아마 그 리모컨 오버클럭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얘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JRGB. JRGB는 12V 그냥 기본 그 RGB고요. 여기는 어드레스바 RGB, 5V, J레인보우 RG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디오 연결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Z590 에이스 이름을 까먹었네요. 올드 에디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번 확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Z590이나 이런 것들 비싸진 게 요 제품이 아마 8000 기판일 거예요. 기판이 여기 이렇게 쫙 보시면 사람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요 기판이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8겹으로. 보통 한 4층, 6층 이렇게 쓰는데 요건 8층. 8층 기판을 써서 오버클럭도, 메모리 오버클럭도 5600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이상도 끌어올릴 수 있고요. 아, 요런 제품 Z590 에이스 골드 에디션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제품 구매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회원가입하라고, 다단계도 아니면서 웬 회원가입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무튼 만약 경품이나 이런 거 타실 게 있으면 이쪽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도 있고요. 만약 필요 없으시면, 뭐 경품 주는 게 없는 달이면 저 회원가입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야, 안경 닦개가 있어요. 아, 이거 난감하네요. 안경 닦는, 먼지 닦는, 이게 왜 아무튼 요 박스로 해서요, 내용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해서 벗기면요, 또 아래 박스가 하나 더 있네요. 박스만 이렇게 빼가지고, 박스만 빼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왠지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자,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우와, 일단 살펴볼 수 있는 건요, 다타 케이블이 둘, 넷, 네 개만 주네요. 다타 케이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썬더볼트 HDMI, DP군요. DP하고 썬더볼트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썬더볼트 지원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4핀인 걸 봐선 12V 4핀, 12V 4핀 그 RGB 연장 케이블이 있는 것 같고요. 연장 케이블. 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요거는 온도 센서군요.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날 헷갈리던 건데 이게 커세어 그 RGB 연결 케이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있고요. 커세어 시스템 이제 호환될 수 있게 독자 규격처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5V ARGB 연결 확장 케이블이네요. 요거는 느낌이 안테나입니다. 네, 안테나 딱 세울 수 있게 맞네요.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 무선 할 수 있는, 이거 안테나 꼭 꽂으셔야지 이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쓰실 수 있어요. 이 안테나를 연결 안 하시면은
신호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껴서 저는. 아, 그리고 여기는 USB 드라이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용용이 스티커. 그다음에 이건 배터리에다 이제 할 수 있는 스티커랑 뭐 다른 데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이미지 제일 비싼 거. 비싼 거 치고는 너무 비싼 느낌이 적게 들어요. 자, 그 리워드 프로그램 속에 있고요. 샷아웃이라고 경품 주는 행사, 이게 항상 바뀌니까 좀 알아 이렇게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품 있는 건 다 받으셔야죠. 자, MSI 제품 소개. 제품 소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케이블들 안에 서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케이블들하고 이 용용이 스티커.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런 액션 좋습니다. 설치 가이드. 그 다음에, 에이사 골드 에디션, 이제 한 큐로 되는 매뉴얼. 매뉴얼이 쭉 있네요. 느낌이 영문만 넣은 것 같습니다. 영문만 넣은 것 같습니다. 영문 매뉴얼,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살펴본 줄 알았는데 당했습니다. 네, 요쪽 위에도 또 있군요. 위에 또 있습니다. 네, 여기 먼지 털 수 있는 솔. 그 다음에 여기 요 같은 경우는 M.2 나사인 것 같고요. 드라이버. 그 다음에 요것도 M.2 나사네요. M.2 나사를 아주 넉넉히 주네요. 요쪽에도 있으니까 꼭 요 위쪽에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저처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깜빡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로요.